19세기 조선 한양에서 원녀로 유명했던 한 여인. 그 여인은 어려서부터 시집가기 싫어 일찌감치 중매쟁이들의 눈밖에 나게 된다. 그런 그녀의 본가는 함양 박씨이며 이름은 연우였다. 반면 한양에서 원녀 다음으로 버금가던 한 추남이 있었으니 그 사내 역시 혼인을 하는 것에 대해 몹시 불편해했다. 그런 그 사내의 성은 강씨이며 이름은 바로 태하였다. 허구한 날 염정소설은 그리 읽어대면서 어찌 시집은 가기 싫다는 게야. 대체 어쩌려고? 죄송합니다. 네 동기 다들 혼인해서 애 낳고 잘만 사는데 이제 좀 가라. 내 혼처를 받아왔다. 전 혼인할 생각 없습니다. 시집 좀 가라고. 제발 좀. 한양 제1의 원녀로 소문난 절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그게 어찌 네 뜻대로 정할 일이 되냐. 장남이면 집안 생각도 해야지. 여태까지는 돌아가신 네 할아버님 뜻 생각해서 그냥 뒀으나 더는 못 참아. 그리 알고 각오해. 이 정도 되는 집안과 혼인을 맺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느냐. 어머니, 아버님이랑 저랑 알콩달콩 함께 살면 안 돼요? 곧 홀레나를 잡을 것이니 그런 줄 알거라. 네. 안 돼. 전날 밤 혼사에 대한 양가인 모친의 생각은 자신들의 계획과 완연히 달랐고 그런 연우는 우연히 추남의 집에서 태아를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반면 이 아이는 연우의 몸종으로 이름은 사월이며 조선판 사회생활 만렙답게 요리 실력 또한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뭐하는 짓입니까? 너야말로 얘서 뭐하는... 기척도 없이 문을 열면 어쩝니까? 깜짝 놀랐네. 무얼 하며 돌아다닌 게냐? 실은 이대 추남 광부 도련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추남? 이대 도련님이? 예, 도성에서 제일로 유명하잖아요. 어쨌든 그만 갈 길 가보겠습니다. 데려다 주마, 추남 도련님께. 어딜 가는 겁니까? 따라오면 안다. 그러고 보니 이름도 안 물어봤구나. 뭐라 부르면 되겠느냐? 사월입니다. 그래, 사월아. 도련님은 집에 안 계시니 다른 날 오거라. 저기로 나가면 사람들 눈은 피할 거야. 뭐래, 도련님한테 데려다 준다더니. 도련님. 완전 사기꾼지. 아, 몰라. 나 안 가. 못 가. 내가 아는 건 사람... 나, 이 사기꾼아. 그게 아니라... 연우... 연우의 모친께서 태아의 집에 온 것을 본 연우는 붉은 배롱나무 못지않게 연분홍 벚꽃잎이 흩날린 가운데 살포시 태아의 입을 막아버린다.
너 이름이 뭐야? 난 연우야. 박연우. 박연우? 잠시만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십니까? 방에 가 있거라. 나중에 얘기하자. 애기! 오하라! 5월이? 아니, 그게... 오하라, 여기서 뭐합니까? 뭐해? 오늘은 이만. 같이 가자, 오하라! 여전하구나. 하루가 몹시 길었던 만큼 연우는 잠시 달빛 아래에서 깊은 사색에 잠기게 된다. 언젠간 나비처럼 그리 되실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마음에 새기고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든 무엇이 되든 그 아름다운 옷을 만든 게 낭자란 건 변치 않을 테니까요. 분명 원하는 곳에 나라가 닿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 아니 지금만 아파하십시오. 반면 그 시각 태아 또한 밤하늘의 달빛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회상하게 되는데. 이따을 연 만날 후 연우, 제 이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인연이 어찌 가벼운 것이겠습니까? 하물며 부부의 연으로 맞닿은 인연입니다. 쉬이 여기지 마십시오. 쉽게 생각하지 않게 이러는 겁니다. 난 언제 염라대왕을 뵐지 모르는 몸이니까. 내가 이깁니다. 그 염라대왕도. 그러니 걱정 마세요. 어릴 적 만난 그 소녀를 잊지 못한 채 본래를 미루고 늙어가고 있는 강태아. 하지만 그에게도 말하지 못할 깊은 사연이 있는가 하면 천진난만하기 짝이 없는 조선의 디자이너 박연우 또한 마찬가지였다. 과연 그녀가 그토록 바라던 또 다른 세계의 문턱은 붉은 배롱꽃이 흐드러지게 핀 그녀의 운명과 닮아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